일발행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발행거는 안장입니다. 맨 위에 여기 안장. 안장을 보시면 뚱뚱한 데가 있고 날씬한 데가 있습니다. 뚱뚱한 데가 뒤고 날씬한 데가 앞입니다. 안장에 보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손잡이. 앞에 손잡이가 있고요. 뒤에 손잡이가 있어요. 이 손잡이는 안장을 보호하는 자동차 범퍼처럼 안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안장을 봤을 때이 본체가 앞뒤가 맞느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뒷면입니다. 뒷면. 자, 일발행거는 앞뒤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바뀌면 페달이 좌우가 바뀝니다. 일발행거는 페달이 좌우가 바뀌면 이 페달 부분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달이나 이 페달과 연결되어 있는 크랭크에 보시면 L, R 또는 좌우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L 써 있고요. L 그리고 이쪽 반대쪽은 R 써 있습니다. 페달에도 써 있습니다. 페달에도 잘 보시면 여기 R 써 있죠. R 써 있고요. 이쪽은 반대 이게 R입니다. R. 그 다음에 반대쪽 보면 L 써 있습니다. 왜이 좌우가 중요하냐면요. 이 페달 때문입니다. 페달. 보통 페달과 이걸 크랭크라고 하는데요. 크랭크와 페달이 연결될 때 나사 산에 의해서 조여져 있는데 보통 나사는 시계 방향은 조여지고 시계 반대 방향은 풀리는 걸로 나사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이 페달만큼은 앞으로 앞 방향으로 잠기고 뒷 방향으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바행을 탈때 앞으로 계속 타게 되니까 앞쪽으로 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꽉 조이지 않고 어느 정도만 조여지면 앞으로만 타게 탔을 때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타게 탈 수도 있겠죠. 반대로 타게 되면 좌우가 바뀌어서 반대로 타게 되면 좌우가 바뀌어서 반대로 타게 되면 조금씩 페달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조여져 있던 게 풀리면 유격이 생겨 흔들리고 흔들리다 보면 이 나사산이 마모가 돼서 뭉개져서 이 페달과 이 크랭크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장나기 때문에 좌우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안장의 높이는 이렇게 차례라고 쳤을 때 배꼽 높이 정도가 딱 되면 좋겠습니다. 배꼽 높이. 배꼽 높이 맞출 때는 이렇게 자전거를 발로 또이 허벅지로 타이어 휠셋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 조임새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자기 배꼽 높이로 딱 맞춰주고 이 타이어의 일직선과 이 안장의 일직선을 딱 맞춰준 다음에 요거를 꾹 눌러줍니다. 그런데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풀린 상태에서 뭐 다른 일 하다가 보면 이렇게 반대로 조여지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좌우가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본체의 앞뒤를 알고 안장의 앞뒤를 알게 되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맞춘 다음에 반듯하게 하고 딱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제 방식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 이 손잡이처럼 된 걸로 이걸 꼭 돌려가지고 조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임새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임새는 이게, 조이고 풀르는 건 반대쪽 나사로 풀르고 조이고 이렇게 해주시고, 어느 정도 조여지면 눌러봅니다. 그럼 너무 안 눌러지면 좀 풀러주고, 너무 헐렁헐렁하면 다시 좀 조여주고,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눌렀을 때 눌려지는 그 정도로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명칭들도 뭐 설명하자면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페달이고요. 안장. 그다음에 안장과 연결되는 C포스트라고 하고요. C포스트. 안장과 본체로 연결해주는 막대기를 C포스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페달. 페달이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크랭크. 그다음에 이 휠셋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걸 허브라고 합니다. 허브고요. 허브와 요 이제
휠에 타이어를 제한 휠 부분을 림이라고 하고요. 림과 허브를 연결하는 스포크라고 합니다. 스포크를 조여주는 니플이 있고요. 니플. 네. 그리고 요거는 포크라고 하고요. 포크. 네. 요 정도 조임새. 조임새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또 완전히 나사로 조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요 정도. 타이어고요. 네. 이 정도로 자전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